어제부터 강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영하 10도 내외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고요. 바람이 불어서 느껴지는 추위는 한결 더 강했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는 점차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만큼 춥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목요일까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까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울릉도에만 약한 눈이 내리고 있고요. 대부분 맑은 하늘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여전히 동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 동안에도 불조심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영하 8도, 전주 영하 7도, 대구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 진입하면서 점차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해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